해볼게요. 아이씨가! 오, 우리 선원님 너무 잘했어요. 끝나는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나봐요. 다시 한번. 아이씨가! 잘씨가! 자, 이번엔 두 번씩 가는 거예요. 아이씨고, 잘씨가! 그렇죠. 다시 한번. 아이씨고, 잘씨가! 잘씨고, 잘씨가! 말은 좋다는데 표정은 하나도 안 좋다. 표정은 무슨 다 선물 받으려고 전투하는 느낌이에요. 표정이 어떤 줄 알아요? 좋다! 여기 앞에 나오면 얼마나 쪽팔리고 무서운가. 무섭게 하지 말고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아이씨가! 잘씨가! 아이씨가! 잘씨가! 아이씨고, 잘씨가! 아이씨고, 잘씨가! 아이씨고, 잘씨가! 좋냐! 좋냐! 좋냐, 너! 아무 말 했는데 화 안 나요? 왜 화가 안 나세요? 지금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소통했거든요. 우리는 통하였느니라. 이따 504호로 갈게요. 509호랍니다. 네, 여보 나 없으면 오늘 509호야. 자, 이제 노래 한 곡 한번 해보실 거예요. 아리랑 노래 가실 건데요. 우리 잠깐 쉬어가는 셈 치고 오른손 들고 책상 한번 치세요. 시작! 빡! 부셔져요. 살살 치세요. 그 다음에 왼쪽 치세요. 시작! 빡! 아니 오른손으로 오른쪽 왼쪽 자 시작! 오른쪽 왼쪽 이거 너매 물건이니까 살살 다루셔야 돼요. 자, 이번에 왼손으로 시작! 왼쪽 오른쪽 자 잘하셨어요. 이것만 연결하면 너무 쉬우니까 다시 한번 가보실게요. 오른쪽 왼쪽 자 왼쪽 오른쪽 자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자자 아시겠죠? 네. 자, 이거 왜 하냐면 외치세요. 내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해야. 나라가 산다. 나라가 산다. 아까 잠깐 기다리면서 어느 자원봉사자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맞더라고요. 정작 내 건강을 돌보지 않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혹시 계시나 싶어서 지금 뇌운동 하시는 거예요. 이게 뇌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짐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 거예요.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넷. 짝, 짝, 짝. 아시겠죠? 네. 자, 이왕이면 웃는 얼굴로 앞에 사람 마주보고 하나, 둘, 짝. 하나, 둘, 짝. 시작. 하나, 둘, 짝. 하나, 둘, 짝. 하나, 둘, 셋, 넷. 짝, 짝, 짝. 잘하셨어. 이걸 아리랑 노래 맞춰볼게요. 시작. 아리랑. 너무너무 잘해준 우리 팀에게 서로 박수 한번 주세요.